3단은 이렇게 비상정지가 들어옵니다. 빡세게 막 풀스로틀 갈겨도 됩니다. 언덕에서 브레이크를 자동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뒤로 밀리지 않게. 자동으로 주행이 가능해요. 크루즈 컨트롤 속도 리미트 기능입니다. 크루즈 버튼을 누른다. 크루즈 컨트롤 기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크루즈 컨트롤은 2단에 2000rpm부터 작동을 해요. 1단에서는 지금 크루즈 버튼을 누르고, 1단에서는 아무리 크루즈를 하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깜빡깜빡거리면서 안 되죠? 안 돼요, 이렇게. 그래서 최소 2단에서 2000rpm부터 크루즈 컨트롤이 됩니다. 크루즈 컨트롤이 되면 이렇게 설정된 속도로 자동으로 주행이 가능해요. 여기서 속도를 올려도 되고, 올렸다가 내려도 아까 기존에 세팅되어 있는 대로 꾸준히 나갑니다. 그래서 고속 주행할 때 본인이 달리고 싶은 속도에 맞춰서, 한 지금 4단에 80으로 가고 싶다면 80에서 이 좌측 버튼 아래를 셋 누르면 이렇게 속도가 세팅됩니다. 크루즈 컨트롤을 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뭐 어떠한 스로틀 빼고 어떠한 조작을 해도 돼요. 브레이크를 잡아도 되고 다시 셋, 뭐 클러치를 잡아도 되고 다시 셋 하고 뒷브레이크를 잡아도 해제 됩니다. 그리고 변속을 해도 이렇게 풀려버립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리고 이 오른쪽 버튼으로 RES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1km씩 가속이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를 누르면 감속. 그리고 플러스를 쭉 누르고 있으면 가속을 합니다. 네, 놔두면 딱 그 맞는 속도대로 정속 주행을 시작합니다. 크루즈 컨트롤 속도 리미트 기능입니다. 크루즈 버튼을 누른다. 모드를 2초간 누른다. 그러면 이 계기판 초록색이 흰색으로 바뀌면서 밑에 속도가 표시되죠? 근데 이거는 단수 상관없이 어떤 기어에서든 셋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셋은 모드를 다시 누르면 이렇게 셋이 됩니다. 저 속도는 좌측에 이거 RS 플러스 마이너스로 속도 제한을 걸 수 있습니다. 이렇게 80km. 그러면 아무리 어떤 단수에서도 80밖에 안 나갑니다. 일단 80 안 나가죠? 안 올라가요. 프락스입니다 지금. 2단도 80km. 그러니까 딱 속도에 맞게끔 리미트가 걸리는 거예요. 그 이상 안 나가게. 네. 이렇게 속도 리미트. 그리고 다른 거, 크루즈 컨트롤. 다시 여기서 전 단계로 넘어가려면 모드를 누르고 있으면 넘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크루즈 컨트롤에서 저희가 매번 이렇게 속도를 올리고 아래 셋을 눌러서 셋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해제하고 또 막 또 갈 때 갈기 가다가 또 다시 셋을 이렇게 보통은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저도 이것저것 조작하다가 알게 된 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4단에 80으로 가다가 셋을 했어요. 근데 이러다가 아 변속도 한번 하고 아 5단에서 아 또 다시 80 맞춰가지고 또 이렇게 또 셋을 해야 된단 말이죠. 네, 또 이렇게 또 80. 근데 이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지금 제가 80에 셋 해놨죠. 한번 2단으로 내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셋을 할 필요 없이 RS 플러스를 딱 누르면 방금 보이세요? 80km 표시되면서 80까지 얘가 가속을 합니다. 예, 네, 지가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해제하고 또 막 가다가 그냥 만약에 막 한 5단 됐어. 5단에서 아 또 80 올려서 또 세트하는 것보다 그냥 RS 플러스 아까 80km에 세트 저장돼 있어서 딱 누르면 아 속도가 낮아서 그래 지금 2000rpm 이상. 자 여기서 RS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이제 80km 표시되면서 세트. 요 속도로 가속을 합니다. 이렇게. 이거는 진짜 알아두면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홀딩. 저도 이거 처음에 어떻게 쓰는지 몰랐어요. 보통은 이런 언덕에서 이렇게 주행할 때 한번 브레이크 살짝 잡아도 멈추잖아요. 근데 뭐 도대체 왜 안 되는 거야 이게 홀딩이. 그렇죠? 이거 봐, 안 되잖아요. 방법이 브레이크를 꽉 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H 표시가 되면서 홀딩은 이렇게 언덕에서 뒤로 밀리지 않게끔 클러치를 잡은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꽉 잡으면 이렇게 홀딩이 걸립니다. 그래서 출발하면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근데 중립에서는 안 돼요. 중립에서는 아무리 브레이크를 꽉 잡아도 홀딩이 걸리지 않습니다. 기어가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풀려면 출발을 해도 되고 브레이크를 두 번 따닥 잡으면 이렇게 풀립니다. 두 번 딱딱 잡으면 이렇게 풀리고 꽉 잡으면 다시 걸리고 딱딱 하면 풀리고 이렇게 홀딩 시스템 언덕에서 브레이크를 자동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뒤로 밀리지 않게 이렇게 홀딩 되어 있다가 천천히 그냥 출발하면 됩니다. 네, 아주 편리하죠. 이 계기판 액티브 데이터 화면이 정말 좋아요. 이게 지금 모드도 표시되고 이게 스로틀이 얼마나 개방되는지도 나오고 앞 브레이크 또 뒷 브레이크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각도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각도 지금 저기 28도 20도는 오늘 방금 시동 걸고 타면서 꺾었던 각도예요. 제가 한 40도까지 꺾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잘 타시는 분들은 뭐 45도 이상까지도 가시는데 여기서 각도 방금 34도였네요 더 여유롭게 누워도 될 것 같아요. 런치 컨트롤 활성화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스타트 버튼은 2초 동안 누르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끄는 건 다시 2초 누르면 이렇게 꺼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중립이든 기어가 들어가 있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네, 이렇게 활성화 2단을 넣으면 이렇게 변속을 한번 하면 해제됩니다. 이거는 런치 컨트롤은 스타트를 도와주는 거예요. 2단에서 런치 컨트롤이 안 들어가죠? 이렇게 AC 깜빡깜빡 거리면서 안 들어가요. 중립이나 이렇게 1단에서 가능한 겁니다. 런치 컨트롤 여기서 RS 플러스 버튼으로 이렇게 올리고 Z 마이너스로 내리고 런치 컨트롤 1단계는 이렇게 이게 매뉴얼상 확인해보니까 3700rpm이더라고요 이렇게 3700rpm 보정해주고 2단은 6000 이렇게 보정해주고 3단은 이렇게 8000rpm 보정해줍니다. 근데 이게 스타트를 빨리 해주려고 레이싱 할 때 사용하는 것 같은데 와 이거 진짜 무서워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클러치를 탁 놔두면 시동이 꺼집니다. 자료화면 보여주세요. 어저께 진짜 많이 꺼먹었어요. 반클러치 쓰듯이 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애매해요. 어느 정도에서 탁 놔둬야 되는지 그거는 자기 아니 그건 라이더 스킬인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이리 나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네 런치 컨트롤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지된 상태에서 스타트 버튼을 2초 동안 누르면 활성화된다. 중립이나 1단에서 사용 가능하다. 좌측에 RS 플러스 Z 마이너스로 단계를 조정한다. 그리고 2단 변속이 이루어지는 순간 해제된다. 네 이 정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파워 1은 스포츠 모드예요. E 모드는 이제 도심 주행. C모드가 더러운 도면에서 타는 모드예요. 이 C모드로 타면 출력이 좀 많이 떨어져요. 잘 안 나가. 그래서 여기서 막 땡기면 지금 풀인데 자체적으로 이렇게 출력이 제한돼요. 그리고 퀵시프트 이게 1번, 2번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1번은 스포츠모드입니다. 스포츠모드 어느 정도 고RPM에서 변속을 해줘야 돼요. 해볼게요. 이렇게 고속에서 퀵시를 쓸 때 1번으로 하면 되고요. 다시 모드 라이딩 셋 퀵시프트 2번 2번은 도심주행 모드래요. 그래서 저속에서 변속할 때 저속에서 변속하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이게 고속에서 안 되냐 되는데 뭔가 달라요. 이거는 한번 세팅해보시고 본인 스타일 맞게끔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자, 여기서 만약에 리프트 방지를 끄면 키도 끄고 파워 풀파워 이러면 진짜 라이더 스킬이 좋아야 되는데 모든 제어를 안 해주는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보통 윌리 하시는 분들 오우 이렇게 하면 앞바퀴 들리면 그냥 들립니다. 오우 부사 망가지겠네. 네 뭐 이렇습니다. 위험하니까 이런 건 될 수 있으면 끄지 마세요. 오케이 라이딩 셋 TC 10단계 여도 아마 앞바퀴가 들릴 거예요. 왜냐하면 뭐 휠스핀이 안 먹으니까 지금 도로가 너무 좋아서 해볼게요. TC 10 TC 10에 들리긴 들리는데 뒷바퀴가 헛돌 때마다 얘가 잡아주니까 출력이 좀 떨어지네요. TC는 켜놓는 게 좋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TC, LF 다 켜놓고 다니세요. 그래야 안전하니까 LFC 누르면 이제 빡세게 막 풀스로틀 갈겨도 됩니다. 아 가마도 안 나가요.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비상정지 시그널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비상정지 시그널 55km 이상이었을 때 지금 90이죠? 여기서 브레이크를 꽉 잡으면 이렇게 비상정지가 들어옵니다. 네, 비상정지 속도가 55km 이상이었을 때 긴급하게 정지하면 비상등이 들어온다. 이렇게 가다가 비상정지 이렇게 비상깜빡이가 들어옵니다. 이건 뭐 좋은 차들에도 달려있는 거니까 비상정지 안 들어올 수 있게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